그냥 이 제품 요약 먼저 할게요. 8K Hz의 스캔레이트에 래피드 트리거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아니고요. VR을 지원을 하고 워블이 지금까지 제가 만져본 아날로그 스위치 중에는 제일 작다고 확답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스위치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최근 게이밍 기어 시장 자체가 진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부팅을 선봉으로 한 아날로그 키보드 이쪽 분야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대부분 메이저 제품들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사실상 이 아날로그 키보드들이 대부분 미니 배열로 출시를 하는 와중에 우리 한국의 기업이죠, 한성에서 텐키리스 그리고 풀배열 아날로그 키보드를 가지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성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믿을만하다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그냥 이 제품 요약 먼저 할게요. 8K Hz의 스캔레이트에 래피드 트리거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아니고요. VR을 지원을 하고 워블이 지금까지 제가 만져본 아날로그 스위치 중에는 제일 작다고 확답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스위치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정도 요약만 보셔도 이 제품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대충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 눈쟁이 아닙니까? 오늘 이 제품 샅샅이 파헤쳐서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요렇게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텐키리스 그리고 풀배열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를 했고요. 제품명은 TFG 매그니톡스 XL 그리고 XF입니다. 제품은 뜯어서 봐야겠죠. 일단은 하우징은 알루미늄이 아니고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여분의 키캡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키캡은 이제 색상 깔맞춤하는 거, 스페이스바이오 다른 거랑 엔터 ESC 색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스위치 3개가 여분으로 들어있고요. 청소솔 그리고 스위치 리무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번들 케이블은 좀 단단한 패브릭으로 이렇게 두껍게 좀 처리가 돼 있습니다. 커넥터는 금도금 커넥터에 USB 2.0 A to C, 길이는 제 팔보다 지금 길죠. 네, 스펙상 1.8m의 케이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품질 테스트 살짝 좀 아쉽네요. 이 케이블 처음 찍어봤거든요. 겉면 하우징이 쉴드가 따로 접지가 처리가 돼 있긴 한데, 내부 선로에 있는 이제 그 접지 있죠? 그 접지랑 이 하우징 외부랑은 연결이 안 돼 있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연결돼 있는 게 A2C 정규 규격이고요. 쓰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연결이 돼 있는 게 더 좋다는 거. 저항은 560mΩ이면 뭐 큰 문제 없는 걸로 보이고, 뭐 그냥 적당한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탈락이에요. 네, 저는 USB 정규 규격을 정확히 딱 지킨 걸 기준을 베이스로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탈락이긴 하지만, 키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는 케이블은 아니긴 합니다. 일단은 둘 다 본품 보도록 할게요. 처음 딱 봤을 때 생긴 게 조금 호불호를 저는 개인적으로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키캡이 체리 프로파일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MDA 쪽에 조금 가까운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체리 프로파일에다가 표면적을 좀 늘리고요. 그리고 여기 R값을 조금 많이 줘가지고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한성에서 별도로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한 키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게이밍 키보드라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감성?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래서 키캡 품질 자체로만 따지면은 이중 사출 PBT로 나와 있고, 이게 소재가 둘 다 동일한 소재가 아니고요. 안쪽 같은 경우는 PC 그리고 바깥 부분만 PBT 소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 소재가 섞여 있는 키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께 자체는 적당히 괜찮고, 마감 자체는 모서리 약간 튀어나오는 그런 마감보다는 이 윗부분 여기 사출 자국 있죠? 여기 약간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특정 방향에 이 사출 자국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게 보면 키캡들이 다 그러거든요. 모서리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뭐 날카롭거나 엄청 걸린다던가 이런 부분은 딱히 없기 때문에 키캡 품질로만 따지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사용을 몇주를 이걸 메인 키보드로 집에 놔두고,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왔다 갔다 이거 테스트하면서 계속 스위칭하면서 썼거든요. 첫날이 살짝 불편했어요. 첫날 한 1시간 정도 뭔가 느낌이 다
달라서 살짝 이질적인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면적이 넓어가지고 컨트롤 했을 때 좀 더 안정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총 4종류로 출시를 하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이 색상이 가장 무난하게 약간 실패 없는 색상 배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플라스틱 하우징의 장점은 이 화이트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카엘사의 특주 스위치입니다. 이때까지 자석축 종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게이트론사 커스텀으로 뭐 우팅부터 시작해서 커세어, 스틸 시리즈 뭐 등등 여러 회사에서 그 스위치를 탑재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카엘사 스위치 같은 경우는 탑재한 제품이 이제서야 막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한성에 사용한 거는 카엘사의 이 특주 스위치로 제작이 됐습니다. 스펙상 이제 3.8mm 마이너스 0.4mm의 총 트래블을 가지고 있는데 표기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스위치 10개를 뽑아가지고 트래블을 계측을 해봤는데 10개 스위치 평균이 약 3.6mm 근처로 대부분 계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클릭업 같은 경우도 평균 시작압이 32에서 바닥압이 53g 폴스 수준으로 게이트론 1세대나 우팅 1세대 뭐 L65 그 스위치랑 굉장히 유사한 클릭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석축 제품들을 사용하다 넘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계식 제품들을 평범하게 사용하다 넘어오신 분들은 사실 적응하기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퀄리티로만 봤을 때는 제가 사용을 해봤었던 수많은 아날로그 스위치들 중에서는 가장 워블이 적습니다. 보시면은 워블이 눌렀을 때 거의 뭐 없는 수준이고 안 눌렀을 때도 워블이 살짝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자석축 계열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수준의 워블 퀄리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상 기계식 중에 유격이 적게 잘 만든 애들이랑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은 잘 잡아서 나왔습니다. 뭐 키감이나 이런 부분은 타건을 뒤에 들려드리긴 하겠지만 요거는 뭐 취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실사용을 하면서 타건감이나 타건 부분에서는 딱히 불만족인 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핫스왑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게이트론사 스위치를 사용을 한 제품들이 많고 커스텀으로 나오는 타회사 스위치들 같은 경우도 그 게이트론사 스위치의 호환성에 맞게 설계를 해서 대부분 출시를 하는데 요 카엘사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자석이 N극이 아니고 S극이 바닥으로 가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게이트론 호환 쪽 계열들은 N극이 바닥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자석이 극이 반대로 돼 있는 거는 기판을 스위치가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 호환성 부분에서는 사실상 크게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호환되는 거는 지금은 카엘사 그리고 오테뮤사에서 나오는 스위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 기본 탑재된 스위치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 못했으면 그 부분이 심각한 단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 스위치가 그 게이트론 호환 계열 제품들 중에서도 최상급이랑 비비거나 그 이상 퀄리티를 자랑할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치를 안 바꾸고 사용하시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기본적인 설계 같은 경우는 가스켓 마운트로 출시가 됐고요. 가스켓 마운트인데도 아날로그 안정성을 위해서 보강판 같은 경우는 너무 말랑한 소재가 아닌 알루미늄 보강판이 들어가서 조금 단단하게 기보강이 고정되는 형태로 설계가 돼 있고요. 보강판도 알루미늄 보강판이 들어갔는데 거기다 기보강 흡음재도 실리콘 소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스켓으로 설계가 돼 있긴 하지만 낭창낭창한 기감보다는 조금 단단한 기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IXP 스위치 패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하우징이긴 하지만 스위치 자체 사운드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살짝 지금 좀 바뀌었는데 지금 성능 부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성능 부분이 살짝 좀 바뀌었습니다. 안 좋은 부분으로 바뀐 게 아니고 좋게 바뀌어가지고 다시 지금 찍고 있는데 아, 요 성능 사실 처음 찍어봤을 때 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을 찍어보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뭐 좋다는 그런 제품들을 다 찍어봤는데 진짜 어떻게 이 제품이 이 정도까지 성능이 나오지? 내가 좀 잘못 찍었나 싶을 정도로 성능이 잘 나왔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했었던 그 펌웨어에서 성능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떨어지는 성능으로도 경쟁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기준에서 떨어졌다 뿐이지 많이 좋았었거든요. 많이 좋았어가지고 사실 영상을 그냥 그대로 찍었었는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 개선이 됐어요. 그것도 처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지금 성능이 10kbps가 평균이 0.35ms에 표준 편차가 0.05ms로 굉장히 빠르게 나왔고요. 실 성능이 무려 5600Hz 5K가 넘어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왔고요. 떼는 부분도 누르는 거랑 별 차이 없게 계측이 됐고 풀배열은 평균 0.38ms의 표준 편차 동일하게 0.05ms로 계측이 됐습니다. 거기에 실 성능 5400Hz 사실상 텐키리스랑 큰 차이 없는 성능으로 계측이 됐고 그래서 유효 폴링도 8K가 나오고 폴링 레이트도 8K가 그대로 다 나오는 스캔레이트도 8K Hz로 계측이 되고 스캔 찍은 이후에 이제 여러가지 고정이나 이런 부분 다 거치고 나서도 실 성능이 5K급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매우 말도 안 되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일단 풀배열은 경쟁 상대가 제로예요. 나머지 애들은 성능이 높아봤자 1K급 성능인데 이 친구는 5K급 성능이니까 당연히 비교 대상이었고요. 텐키리스 같은 경우도 경쟁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제품으로 다 보잖아요. 그냥 자석축, 미니, 특이한 3키, 4키 뭐 이런 거 싸그리 다 합쳐도 제일 좋은 성능의 제품이 6.3K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이 친구도 미니레어 제품입니다. 텐키리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능의 제품이 지금은 3K급 그것도 커스텀으로 맞췄을 때 기준의 기판이 성능이 요 정도인 건데 이 친구는 기성품인데도 불구하고 5K급 성능이 텐키리스 풀배열 모두 다 나오는 거는 그냥 경쟁 상대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아날로그 제품 만드는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모두 다 똑같이 하시는 얘기가 스위치 개수가 많아지면 응답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풀배열을 제작을 안 하고 보통은 텐키리스나 미니배열 제품으로 제작이 많이 되는 이유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상 이제 뭐 우틴 같은 경우가 60퍼 미니배열로 출시가 돼서 이미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텐키리스 풀배열 모두에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게 이렇게 기성품이 나온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여기 보시면은 오프 온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 온으로 했을 때는 8K 그리고 오프로 했을 때는 스캔 레이트가 2K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프로 했을 때는 LED 기능이나 뭐 이런 기능 다 쓸 수 있고 온을 하게 되면 LED 색상이 고정이 되게 사용을 하면서 성능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게이머 모드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드웨어 버튼을 있고 요거를 온으로 했을 때 수치고요. 오프로 했을 때는 텐키리스랑 풀배열 모두 다 약 0.7ms의 실성능이 2K급으로 칼같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오프에서 2K급 성능이 나오는 걸 기본 베이스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최상위권 제품들이랑 경쟁하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뽑아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거 왜 잘못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알겠죠? 이게 국내 개발 제품이라는 게 와, 감격스러울 정도. 그리고 단일키 성능에서 요 정도 성능이 나오면은 당연히 동시치기 성능은 잘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측을 했을 때도 당연히 무결적급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다중키를 동시에 누를 일이 많은 리듬게임 유저분들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 키보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응답 속도 부분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가야 되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날로그 키보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키보드랑 다르게 성능적으로 중요한 게 더 있는데 첫 번째가 아날로그 정확도고 두 번째가 채터링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고 제가 진짜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지금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채터링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사실 유저분들이 그건 조금 더 테스트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왜 채터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테스트하는 기본 테스트에서는 채터링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고요. 마지막 펌웨어 기준에서는 아날로그 키보드에서 채터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냐? 첫 번째
번째 입력 있죠. 예를 들어서 입력 지점을 0.5로 설정을 했을 때 아날로그 정확도가 100%라고 칩시다. 그러면 0.5에 왔을 때 키 입력이 되겠죠. 근데 기계식 키보드랑 비슷하게 설계가 된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입력 지점도 0.5로 설정이 됐지만 이 떼는 지점도 0.5로 설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살짝 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도 노이즈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살짝씩 움직이는 값에 인해서 뗐다 다시 입력됐다 뗐다 다시 입력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테처링이 생기지 않는 탑급의 아날로그 키보드들은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입력 지점보다 올라가더라도 떼지지 않고 어느 정도 깻 이상을 올라와야만 떼지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0.1에서 0.2mm 정도를 첫 번째 입력 지점에서 더 올라와야 무조건 떨어지게 설계를 해둡니다. 근데 그게 가장 처음 피드백을 드렸을 때만 해도 그게 갭이 굉장히 좁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정 구간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해서 그게 마지막에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떼는 거 같은 경우는 0.15에서 0.2mm 정도를 첫 입력 지점에서 올라와야 떼지게 지금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측이랑 거의 비슷해요. 우측 같은 경우도 한 0.15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설계가 돼 있고 레피드 트리거 설정에 따라서 그 부분이 폭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첫 번째 입력 지점의 데드존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데드존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혹은 제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력 지점을 최소를 0.1mm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입력 지점을 한 1mm 이내에서 셋업을 했을 때는 그 데드존이 한 0.2mm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1mm로 세팅을 했을 때는 한 0.3mm에서 인식이 되고 0.3이면 0.5 수준 0.5면 0.7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입력 앞부분에 데드존이 조금 있다. 그래서 실제 최소가 한 0.3mm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틴 같은 경우도 원래 한 0.4 정도였었고 최근에 개선이 돼서 한 0.3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입력 데드존 0.1mm가 칼같이 지켜지는 게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실제로 그게 되는 키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0.1도 아니고 한 0.몇이었지? 0.04였나? 그런 애들을 손가락 올려두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스치어도 입력이 됩니다. 그 정도 설정이 데드존이 없이 되면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설정하는 그 뭐 발로란트 같은 데서 WASD 이런 것들도 한 0.2mm 정도는 잡아줘야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0.3mm 시작 정도는 크게 문제없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 설정 같은 경우는 0.15mm 이것도 우팅을 따라했는지 0.15mm로 똑같이 최소값이 설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작동을 했을 때도 이 입력 지점 설정 따라서 소폭 다르긴 하지만 한 플러스 0.5 수준으로 데드존이 거의 없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정확도 부분은 첫 입력 부분 데드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입력 지점 설정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래피드 트리거 설정 값이 낮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높게 설정을 했을 때 설정한 값보다 래피드 트리거 처음 떼는 거 작동하는 거 있죠? 그게 조금 많이 낮게 작동해요.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거의 낮게 작동을 하고 거기서 입력되는 거는 또 한 80%-90%의 정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발로란트 하는 분들 이 래피드 트리거 설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봤을 때 대부분 사용을 제일 짧게 하거나 살짝만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무슨 아스파스 설정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막 1.0, 1.0 이렇게도 셋업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떼는 부분만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수치를 높게 세팅을 해서 사용해야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펌웨어 개선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되길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당장 옵션을 낮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아스파스 세팅 쓰는데 1.0, 1.0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분리해가지고 조금 내려서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용 편의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이 수많은 키보드를 사용해보면서 프로그램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너무 많이 봤었고 뭐 키보드 제품마다 막 프로그램 다르게 깔아야 되는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키면 성능이 저하가 일어나는 제품들도 있었고 그래서 외부로 작동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 친구 VIA 지원합니다.
저 비아 지원하는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처음 봤어요. 비아로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제품들은 봤는데 제가 실제로 제품을 받아본 거는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비아가 본인들이 사이트에서 JSON이라고 이 설정 파일만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두고 뭐 비아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거나 아니 비아 페이지에 그걸 넣어서 막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집에서만 쓰면 한번 세팅하면 계속 상관이 없지만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고 거든요. 근데 한성에서는 이 VR을 기반으로 구현이 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JSON 파일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페이지에 접속만 하셔도 바로 키보드를 연결을 해서 셋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VR에서 키맵핑 같은 것만 한 줄 알았는데 진짜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 같은 것도 다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DKS 이 입력 지점에 따라서 키 설정만 다르게 넣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기능도 구현을 다 해두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에서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아 근데 제가 피드백을 미리 드리긴 했지만 영상을 찍는 지금까지 구현이 안 된 기능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필 기능입니다. 이게 사실 미니별 키보드 같은 경우는 게이밍 셋업 딱 하나만 셋업해두고 뭐 게임 할 때만 쓰고 아닐 때는 바꿔가면 쓸 수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텐키리스랑 풀배열로 직접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키보드 하나가 올인원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날로그 키보드의 장점이 뭡니까? 셋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해두고 쉽게 쉽게 바꿔가면서 FPS 게임 할 때는 FPS, 뭐 리듬 게임 할 때는 리듬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세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아날로그 키보드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필 기능은 아직까지는 구현이 안 돼 있고 7월 초였었나 중반이었나 한 그쯤까지 구현이 된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매하시고 제품 받으면 한 1, 2주 내로 그것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구현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래피드 트리거 부분, 정밀도 부분 있죠?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이 제품이 이길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 그건 나중에 이제 진짜 뭐 비싼 커스텀 기판으로 나온 그런 친구들이 이길 수 있지 기성품 중에서는 이길 수 있는 제품이 언제 나올까 싶을 정도로 무결점 제품이 되는 게 아닐까. 사실 출시되고 나면은 저 말고 유저분들이 피드백 해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사용해보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 피드백해서 제품이 점점 완성되는 걸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가 조금 빨리 올라가지만 제품 출시일 같은 경우는 7월 1일 오전 11시에 제품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이랑 댓글에 알리익스프레스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거 제가 가격을 배제하고 설명을 했음에도 정말 제품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격을 들으면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실제 제품 판매가 기준으로는 풀배열이 179,000원, 텐키리스가 169,000원입니다. 근데 사실 그 가격 기준으로 봐도 정말 제품이 잘 나왔는데 출시 특가가 무려 40,000원이나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배열이 139,000원, 텐키리스가 129,000원에 출시 특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그 출시 특가를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다른 회사들은 뭐 먹고 그만큼 사실 한성이 준비를 잘해서 나온 거니까 뭐 다른 회사들도 좋은 제품들 많이 뽑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야, 그 텐키리스 기성품이 진짜 아이 왜 이거 다른 회사 진짜 오케이 사냐? 와.